단순히 이제 아까 그 공공재, 이제 경제재라는 얘기도 있다가 지금은 코비드-19을 잡는 얼리 워닝의 어떤 단초로도 제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생활하수라는 게 우리가 버리는 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대변에서 나오는 물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사람의 큰 정보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보면은 대변검사도 하잖아요. 대변검사 보통 왜 합니까? 왜? 해충 있냐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내 건강이 어떤지를 보는데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그게 고고학에서도 배설물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뭘 먹었는지를 좀 보잖아요. 그걸 검출하고 아, 이 사람들이 뭘 먹었겠다. 뭐 사슴을 먹었겠다, 뭘 먹었겠다. 단백질을 분석도 하고 또는 이제 어이들은 왕의 배설물로도 이제 건강 상태 아 이분이 괜찮시다 오늘 안 좋다 나가라니까 뭐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하수에서 뭐 잔존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이에요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조사했습니다. 일명 하수역학기법입니다. 폐기된 마약류가 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적발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수기반역학이라고 합니다. 역학이라는 게 뭐 명리학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균이나 어떤 걸 추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쪽 지역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대충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는 작업이라 할까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 내용인데 뭐 그러한 내용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 처리 구역에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정책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말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수라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랩에서도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해가지고 아, 숨어있는 환자들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코비드-19는 사실은 우리가 무증상 확진자들도 있잖아요. 네. 무증상자들도 사실은 대변에서는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면 하수에서 검출하면 아, 이 지역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구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측정하고 이날은 확진자가 없었는데도 저희가 검출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조금 정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공공재, 그다음에 뭐 경제재, 그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이 점점 더해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점점 이제 그 의미가 넓혀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